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의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드림이기에 이 시간 특별히 힐링 음악회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의 지친 마음과 영혼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복되고 기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하루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 또한 회복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빠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병원을 이끌어 가시는 원장님께 더욱 건강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직원들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들려드릴 찬양은요, I Love You, Lord라는 찬양입니다. 영어 노래지만 한국어 자막도 있고요. 그걸 짧게 설명드리자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계속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한글 자막을 보시고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찬양할 찬양은요, 장미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예전부터 우리 재림교회에 가스펠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찬양일 것 같고요. 가사에 은혜받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처음엔 듣기 참 가슴 아픈 그런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때로는 믿고 있어도 이 가시같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우리의 모난 성품 때문에 저도 상처받고 그리고 주변인들도 상처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우리의 장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시난 우리까지 끝까지 안아주신다는 감동의 가사의 찬양입니다. 이 가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힐링되고 하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장미로 불리운다네. 네, 이 시간 저희가 들려드릴 찬양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귀한 이야기, 그 찬양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찬양은 은혜의 만찬입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라 하시는 그 음성에 나아갔을 때에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오늘 하루 또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36서울병원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소리를 지르기 어려운 이 시기에도 찬양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서 끝없이 할 찬양을 함께 마음속으로 찬양하며 외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 속에 언제나 하늘의 힘이 충만하게 내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산후조리원 원장 장연순 원장님의 정년은퇴 감사패 전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식이 거룩한 예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긴긴 세월 주의 농원을 위하여 봉사한 주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하는 딸의 헌신과 이 믿음의 일꾼의 삶을 본받아 더욱더 연합하며 나아가는 36서울병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기분이 좋으며 하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늘의 생명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씨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이어서 오늘 36서울병원 간호사로 10년, 또 치과병원 간호사로 3년 10개월, 또 유자원과 또 다시 우리 병원 산후조리원 원장님으로 8년 10개월, 또 합 기간 23년 열을 봉직하시다가 오늘 영광스럽게 퇴임하시는 장영수 원장님 감사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병원 발전을 위해 헌신한 귀하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직원 모두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2021년 9월 30일 36서울병원 병원장 양거승. 네. 아, 나오나요? 예. 네. 아, 기간이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군데로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아마 병원에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그 저하고는 뭐 인연이 우리 조 부사장님보다는 제가 먼저 예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하고 이제 제가 전공의 할 때 같이 산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전부터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끝날 때 또 산후 조리원에서 또 원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이제 산과죠 지금은 얘기하면 산과 부인과지만 이제 산과는 죽어가는 거라 그랬는데 한창 저희가 산부인과가 이제 분만이 많을 때 지금은 한 달 과거에 한 달 분만이 이제
예, 지금 1년 분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달에 뭐 150건, 200건 했던 때가 지금은 이제 1년에 150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되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이렇게 은퇴를 하실 수 있어서 예,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또 예, 원목실에서 어떻게 다행인지 뭐 어쨌든 감사의 하여튼 특창을 한 네 곡 이상 불러주셔서 아주 더 빛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우리 원장님 나오셔서 뭐 감사 인사뿐만 아니고 또 예, 잠깐 뭐 회고의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의 병원 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을 양 원장님과 함께 하게 되었네요. 아, 제가 산후조리원에 와서 초반에 한 생각은 과연 내가 이곳에서 얼만큼 버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수많은 고비마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또 임원진들의 따뜻한 관심 그리고 조리원과 관계된 여러 부서들의 부서장님들과 부서원들의 값진 노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기도와 응원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아, 이제 저는 제 앞에 펼쳐지는 쉼과 자유를 느껴보려 합니다. 아, 그리고 36서울병원과 산후조리원의 번영을 위해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일하는 이 직장인 36서울병원이 여러분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좋은 터가 되기를 기원하며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충직하게 일하던 주의 따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근 20년 이상 봉사를 신실하게 잘 마치고 오늘 이렇듯 은퇴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저희 병원을 사랑하셔서 긴 세월 동안 진심을 다해 이루어온 귀한 여정을 병원에 보내주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뜻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 원장님의 헌신으로 인해 주님의 몸된 기간이 잘 유지될 수 있었고 간절한 많은 기도로 저희가 수많은 복을 받았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와 함께 일하면서 매사에 정성을 다하고 야무지고 반듯하게 일한 여정과 저희가 함께 동력해온 복스러운 시간들을 추억하며 전 직원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더 감사드리기는 날마다 뒤에서 기도하고 응원한 사랑의 가족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 되는 조용구 장로님과 조은아, 조수와 두 딸과 함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며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은퇴 후의 삶에도 여전히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복된 삶에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여정과 가정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귀한 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기관에서 평생 일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섭리와 이 모든 추억과 사랑을 하늘까지 이어가게 해주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장 원장님과 가정과 저희 병원에 언제나 함께 하옵시기를 고마우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원래 이제 뭐 가족도 소개하고 막 저희가 코로나만 아니면 정말 잘 보내드리고 잘 뭐 행사를 할 텐데 참 아쉽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용구의 뭐 우리 가족 같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우리 조용구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혼자만 오셨습니다. 네, 그 따님은 못 오셨고요. 이따가 끝나고 뭐 인사 나누시기 바라고 이제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예, 순서대로 좀 해주시고 일단 이모님들 먼저 사진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예, 이모...